가슴에 대못을 받고 사니. 어? 새끼한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문제인 건지. 첫째는 제 자식이 아니잖아요.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딨어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름 좀 알려주세요. 아버님 결혼하셨죠? 아, 예. 그럼 부인분 이름 좀 알려주세요. 첫 부인이 아니시네요. 아, 그럼 또 사주에 나오나요? 나오죠. 그리고 사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. 신점이니까 나오는 거예요, 아버님. 그래요? 애비가 애비 노릇도 못한다. 어느 부모가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사니? 어? 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화를 내세요. 무슨 말씀이신지. 아버님 지금 자식분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? 아, 예, 맞아요. 아버님. 예. 이 무당 관우도령이 보기에는 자식분들이 큰 문제는 없어요. 아,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들한테 문제 있는 건지 잘 다른 모르겠는데요. 사실 제가 20년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.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애가 없었거든요. 근데 와이프는 저희 아내 되는 사람은 3살짜리 애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또 저희는 또 결혼한 다음에 또 애를 하나 더 낳았고요. 둘째를? 네, 둘째를 낳았죠. 그래서 최근 한 3년 전부터 애가 괜히 막 늦더라고요. 밥 먹는 것도 꼴도 보기 싫고요. 뭐 특별히 한 건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거든요. 근데 우리 첫째 군대 갔을 때는 사실 면회도 한 번밖에 안 갔어요. 왜 그런지 이렇게 서먹서먹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내가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애도 좀 눈치를 챘는지 그냥 학교 근처에 그냥 집 얻어서 나가더라고요. 뭐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정이 안 가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이게 솔직히 첫째 아들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문제인 건지 진짜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. 아버님 제가 보기에는 첫째 아들은 문제가 없어요. 오히려 둘째 아들이 문제로 보여요. 솔직히 얘기해서 손 하나도 안 쓰고 편안하게 키우셨을 거예요. 그래요. 그리고 공부도 잘했다고 나오고 대학도 제대로 갔다라고 점이 나와요. 맞아요. 우리 첫째는 사실은 학교 대학교도 잘 들어갔고요. 그리고 또 애들 또 가르치면서 자기 또 밥벌이도 하고 장군 봤고요. 그러니까는 애가 참 똑똑하고 좀 성실은 해요. 사실 둘째는 뭐 한다 저거 한다 말은 많은데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. 첫째가 왜 문제예요? 둘째보다 첫째가 효자예요, 아버님. 아들한테 이런 그냥 배신당할 것 같다고 할까나요?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 좀 나눠주고 그러고 싶은데 첫째는 제 자식이 아니잖아요.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한 다음에 꼭 찾아와서 뭐 봐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. 어차피 나가는 남인데 뭐 하나로 더 해줬다가 뭐 제가 늙어서 뭐 저도 거짓도 안 보고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그러네요. 아버님 지금 3년 전에 이동수가 있었는데 집을 이사하셨어요. 예 그래요. 제가 저기 3년 전에 청약을 받아가지고 간만에 집 사서 옮겼어요. 그런데 아버님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집 사는 주소 있죠. 그 주소랑 나랑 잘 맞는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집을 떠날 때 즉 이사를 하실 때 그 기존의 터전에 간단한 비방을 하고 가잖아요. 우리가 옛날부터 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이사하신 집이 아버님이랑 궁합이 좋지가 않은 걸로 보여져요. 아마도 지금 이 터전에 들어가서 아버님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. 그러고 보니 첫째 아들과의 관계도 좀 성숙해진 것 같고요. 이 집에 와서 아내가 갑상선암이 걸렸어요. 아버님 저는
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우리 집마다 성주신이라는 게 있잖아요. 성주신을 대접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집을 이사를 할 때 간단한 비방을 하고 들어가잖아요. 알고는 계시죠?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걸로 보여져요. 해서 제가 간단한 비방을 알려드릴게요. 그러고 나시면 예전처럼 첫째 아들을 볼 때 막 믿거나 막 이렇게 꼴보기 싫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실 거고, 그리고 특히나 우리 사모님이 건강으로 많이 치셨어요. 이터전에 들어가셔서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잠재우실 거예요, 아버님. 그리고 아버님, 집집마다 성주신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성주신을 잘 대우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아. 우리가 이사를 할 때 간단한 비방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리고 터구사라는 게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지금은 급하시니 부적을 한 장 써드릴게요. 그러고 나시면 지금 이렇게 좀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것들, 건강이 조금 안 좋았던,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풀릴 거예요, 아버님. 아, 그런데 성주신이 왜 화가 나신 거죠? 아, 당연하죠, 아버님. 아버님이 지금 이사하시기 전에 집 있죠? 그 집에서 좋은 일도 많았고, 우리 첫째 아들도 공부도 잘 됐고 대학도 잘 갔고 어머님 아버님도 건강에 문제 없었고,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는 둘째 아들만 조금 문제 있었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. 그러면 그 터전의 성주신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버님의 욕심에 그렇게 인사도 없이 대우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시니 성주신이 뜰 수밖에,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전 집에 성주신한테 빌라는 게 아니라 이 집에도, 지금 이사한 집에도 성주신이 계세요. 그러면 그 전에 성주에서 조금 화가 나시고 성주가 떴던 게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 지금 있는 터전에서 그 과거에 잘못했다,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안 좋았던 일들이 다 풀리실 겁니다. 그리고 아버님, 자식을 키우는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딨어? 내 자식 없을 때는 자식이 있으니까 좋았는데 막상 내 자식 갖고 나니까는 나중에 뭐 돈으로 배신당할 것 같다고? 아버님, 이래서 사람 마음이 아둔하고 미련하다는 거야. 그리고 20년을 아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? 아버님이 정신을 차려야 돼. 집을 터전을 이동을 잘못해서 이런 기운이 많지만은 아버님 마음속에서도 지금 내 자식, 네 자식을 가르고 있다고. 그거부터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마무리할게요, 아버님. 감사합니다.